혹독한 추위로 무장한 채 언제까지 하얀 눈옷을 껴입고 있을 것 같던 겨울산에도 조금씩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승윤 씨가 찾은 이곳엔 아직도 눈이 이렇게 많네요. 와, 아유, 그래도 봄이 오긴 오나 보다. 날씨가 많이 풀렸네. 오늘도 자연인을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지만 새로운 자연인과의 만남은 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오! 승윤 씨가 뭔가 발견했나 본데요. 저쪽에 인적 드문 산속 하얀 눈밭 위에 나타난 건 뭐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뭐 하시는 거지? 빨리 가서 만나봐야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ome from? 예?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 How are you? From there. Fine, thank you입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자연인을 찾아왔거든요. 혹시 어르신이 자연인 맞으신지? I am mountain man. 몰라요, mountain man? 산사람. Every day I am mountain. 마운틴 맨. 영어를 쓰는 자연인을 제가 처음 봐가지고. 여기 혼자 사시는 거죠? 그렇지, 혼자 살게. 제가 맞게 찾아왔네요. My friend. 아, 네, 그렇죠. 나의 친구를 합니다. 네. 예. 아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하연기 자연 카펫으로 나는 생각해요. 그럼 이게 카펫이면은 막 이렇게 청소하고 계셨던 거예요? 청소가 아니고 막, 네. 산에 돌아다니다가 피곤하니까 네. 여기 들어와가지고 몸 좀 푸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네. 아이고 모르겠다. 아유. 이게 산에 돌아다니다가 네. 이 육체적으로 피로가 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워서 네. 내 육체를 지금 이 피로를 풀어주느라고 이게 저기 요가 운동 다리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천천히 이렇게 이게 이 다리가 한쪽이 여기서 땅에 닿도록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척추 네. 이거를 바로 펴는 거예요. 네. 굉장히 지금 여기가 땡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운동이라고. 이거 오자마자 이렇게 눈밭에서 채소를 하게 되네요. 이거 돈 주고도 이런 데 못 찾는다고. 이 자연을. 그게 얼마나 좋아. 그냥 여기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깨끗한 자연 카펫 위를 마음껏 뒹굴며 살아가는 자연인. 보기만 해도 건강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나이가 78이요. 이런 식으로 산에 댕기면 이래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해서 얼굴은 나이가 먹었지만은 내 이 육체만은 청춘이야. 이 자연 이 공기 이 좋은 걸 마시면서 이렇게 사니까 그래 개왕 왔으니까 네. 내 사는 그 생활상을 한번 그럼 구경해요. 아유, 내가 구경 시켜줄게. 네. 그러려고 왔는데요. 그 고마워. 네. 발자국 하나가 없네요. 이래 얼마나 기분이 좋아 이 산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저게 보이는 게 저기 우리 집인데 사는 모습을 구경 한번 해요. 네. 이게 바로 산사람 집이요. 깊은 산골짜기의 외딴 집. 많이 낡았지만 벌써 10년째 머물고 있는 자연인의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이 내 집이 아니고 서울 사람 집이야. 근데 서울 사람이 나보고 살으라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내 손으로 전부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집 같아요. 한 100여 년 가까이 되지. 여기 고등어가 이렇게 매달려 있네요. 나 아는 사람이 먹고 건강하라고 이제 선물로 사다 준 건데 근데 이렇게 이제 걸어가지고 네. 약간 지금 이제 좀 건조를 시키고 있다고. 여기 뭐 닭도 있네요. 순놈 하나에 암놈 두 마리인데 이 순놈 닭은 네. 장닭이 네. 아주 행복한 닭이라고. 이 여자를 둘을 데려 사니까. 그렇죠. 예. 자연인의 방도 구경해 보는데요. 겉보기와는 달리 작고 아늑한 방엔 개성 넘치는 그의 산중 생활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가 나는데? 저
저거는 뭐예요? 아, 이거? 네. 아무래도 자연인의 작품 같은데 어디에 쓰는 걸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저 아궁지에서 불 떼는 거. 네. 이거 이제 열을 이용해서 이 안에다 뜨거운 물을 저장해요. 아, 이게 그러면 아궁이 보일러네요. 그렇지, 이제 아궁이 보일러를 이제 그걸 연구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구조를 한번 구경해봐요. 네, 궁금해요. 네. 열어보면 이래 보면은 이제 뜨거운 물이 이게 네, 벗겨서 이제 불 떼가지고 네. 들어온 걸 이 엑셀리 파이프를 이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 내가 사용하는 이제 목욕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게. 보통은 그냥 아궁이만 떼는데 네. 그걸 또 응용을 하셔가지고 그렇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보일러처럼 이렇게 네. 물이 순환하게 네, 해가지고 그럼. 또 네. 이거 자체가 또 따뜻해서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이제 난로 역할도 난로 하고. 역할도 해주고 이 뜨거운 물을 네. 샤워도 하는데 지금 한번 이제 이거 틀면은 이거 이러면 지금 이게 이제 뜨신 물이 나와요 여기. 예. 야 샤워기까지. 이러면 여기서 샤워. 이렇게. 꿈에 그리던 그 실내 샤워장이네요. 연료비가 15,000원이면은 한 달간 바로 이렇게 이렇게 뜨뜻하게 살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값비싼 기름 보일러에 대한 부담도 산생활의 불편함도 단번에 날리는 자연인만의 저비용 난방법이네요. 여기도 지금 돈을 조금 들여가지고 이게 식탁인데 이 식탁을 지금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조금 빨간 이 감자구방. 야 근데 기술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젊어서 네. 이제 배관 기술을 배우고 용접 기술을 배우고 이래가지고 외국을 나갔어요. 그 외국 나가가지고 22년 동안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었다고. 아, 22년간 외국 생활을 하셨어요? 네. 사람 사는 기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셔서 영어도 이렇게 잘 쓰시고 그러시나 봐요. 그때는 이제 한창 거을 때는 한 5개국을 했는데 오. 근데 지금은 영어하고 스페인어하고 네. 두 가지를 이제 그냥 다 이렇게 대화를 해요. 여기 보이는 이게 지금 스페인어라고. 위에가 꼼피안자. 꼼피안자. 데세오 엠. 그다음 밑에 아몰. 그다음 또 그 밑에가 뿌리메로 아몰. 네. 이게 뭔가 하면 우리말로 말하면은 네. 믿음, 소망, 사랑. 아. 그 뜻이요. 자연스레 외국어를 익힐 수 있었던 22년간의 외국 생활. 수많은 여건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야, 이거는 그럼 몇 년도 여건이에요? 한 40년 전? 30년 전? 그렇지. 40년 전 그 정도 사진이지. 이거는 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네. 내가 이제 영주권 이제 받을 때 88년도. 지금 이게 1988년도. 네. 6개월 이상 나라 돌아가서 상주에 살은 거. 네. 그것만 지금 한 50개국 된다고. 거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내신 거네요. 그 청춘을 외국서 저 완전히 보냈지. 아... 조국이 그리워가지고 한번 들어왔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빛바랜 여건들이 품고 있는 자연인의 사연은 과연 어떤 걸지 궁금해집니다. 나 아니 운동하고 왔는데 네. 배가 고파.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이 식사를 같이 한번 같이 해볼까? 아유, 저야 감사하죠. 아,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고. 네. 이게 천연냉장고인데 예, 겨울에는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가 산에서 채취한 산나물이야. 밥을 해주겠다며 승인 씨를 데리고 온 곳. 근데 이 부엌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한데요. 주로 식사를 여기서 하시나 봐요. 아궁지에 불 땐 숯불이 아까워가지고 가스를 쓰지 않고 이 불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쉬운 음식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해요. 작은 불씨 하나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것이 10년차 자연인의 생활 신조. 아 이게 또 이게 세팅. 금세 큼직한 화롯불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네. 취나물이요. 취나물. 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버터네요. 네, 이건 버터요. 그러니까 이걸 버터로 이제
야, 취나물이 있는데 또 버터가 나오니까 또 굉장히 새로운데요? 산 사람의 산나물. 이게 취나물이야. 아. 이제 이렇게 이제. 오, 버터에다 취나물을 이렇게 볶는 거네요. 네. 야, 이거 맛 기대되는데요, 이거. 네. 그 다음에 또 조미료. 아르헨티나. 이 소금이. 네. 안데스 산맥. 네. 그 고산에서 나오는 천연소금. 돌소금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소금의 맛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버터의 맛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기는 1, 2년 생활하신 것도 아니고 22년 동안 네, 생활하셨으니까. 자연인의 추억 속 버터 향이 부엌 밖까지 퍼져나가자 군침 도는 취나물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어, 금세 한상이 차려졌네요. 근데 이건 뭐예요? 아, 이거? 네. 지금 이게 이제 갓이라고 그랬는데. 갓? 예. 소금으로만 이걸 저 숙성시킨 거요. 고춧가루만 안 들어갔지 갓김치네요. 그렇지, 갓김치. 말은 갓김치지. 특이하다고. 갓김치, 그러니까. 갓김치.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이게 이제, 그러니까 특이해요. 오 마이 갓. 이야. 맛있는데요? 맛있어. 네.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거야. 많은. 그다음 이제 이 저 취나물. 버터 향이 감도는 취나물 볶음은 또 어떤 맛일까요? 야, 이거 제가 다 기대되네요. 산 냄새가 나죠, 산. 자연 냄새가 나면서 약간 서양 냄새도 나요. 버터의 맛이 더해져가지고 막 더 고소하면서. 고소해. 맛이 있어? 네, 맛있어요. 아, 다행히 고마워. 이게 22년을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네. 이제 한국 식사를 하게 되니까 먹는데 김치를 먹어보니까 네. 매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독해서. 그래서 바로 매운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개발한 건 지금 이거는 맛이 아니고 몸에 좋은 거, 건강하게. 그게 바로 산 사람, 산에서 사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자연인의 식단이 승윤 씨 입맛에도 잘 맞는 모양이죠? 야, 이거 자연인 덕분에 또 새로운 맛을 알게 됐습니다.